네, 화학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 강사입니다. 화학 강사는 화학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닥터크림하고 끝까지 내려오셨네요. 지불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화학과학에 대해서 놀라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네, 반갑게 유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어머님들께서 진짜 궁금하신 것만 이것으로 잠깐 뽑아가지고 빨리 한번 끝내겠습니다. 좀 볼게요. 예, 충격적인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이번에 그 중간고사 기출된 문제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제가 공부시켰을 때 실전형 모의고사에다가 내준 문제예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뭔지 모르신다고 하셔도 그림은 보이시지요. 그죠? 요거를 3대1 부분한 걸로 이렇게, 예, 그 그림 똑같이 나왔어요. 결국,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기 보시면은 보기에 대한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문석. 이렇게 보면 무거운 문석. 똑같이 나왔어요. 과학 선생님이 저랑 친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미리 애들한테 만들어서 문제 줬는데 나갔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예요? 둘이? 뭐 이렇게 물어보실 그럴 수 있는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이시죠? 이게 중간고사 기출된 문제고요. 이거는 실전형 모의고사 사회 문제였어요. 그림 완전 똑같죠? 그죠? 아이들하고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문제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요. 누구나 나올 거라고 다 예측했던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무단이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넣어주기만 했어도 그거를 전날 풀고만 봤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요, 이 공부를 하게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이 공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게끔 아이들을 지지하고 독려하면서 이 수준까지 올리는 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이걸 한 방에 이 문제 못 풉니다. 이 문제를 푸는 시간까지 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6주 동안에 혹은 7주 동안에 걸쳐갖고 친구들을 독려하고 암기시키고 체크하고 숙제 내주고 하면서 지지고 복구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이런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었을 때 이걸 정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지루한 루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랑 같이 중간고사를 대비했던 친구들은 그 지루한 루틴들을 이겨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서는 아이들한테 점수를 다 받았는데 뭐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았으면 고마웠을 텐데 아이들이 뭐 선생님 실수 유유 뭐 아쉽네요 서답형에서 조금 나갔어요 하는 근데 그 얼굴 속에서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진짜 기말고사 때 진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다시 100점 나온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묻어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요, 요거 지금 암기 테스트 아이들이요, 요거 이제 그게 뭐냐면요, 그 어머님들 그 지금 핸드아웃으로 제가 만들어드린 거에 실어드리진 않았는데 강사 자체 제작 교재라고 하는 요 교재를요, 제가 이 교재는 그 단톡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상 통합과 교재를요, 제가 그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갖다가 제가 교재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통합과학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요, 비상법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비상통합과학의 교과서를 해부해가지고 제가 그 수업용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로 공부를 일단 수업을 나가고 그거를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놓은 요거를요 5번씩 했어요. 5번을 요거를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근슬쩍 그 수업을
한두 번 요거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일요일 아침이라서 조금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각하는 친구들 없이 수업을 그냥 나갈 수가 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거를 막 시키는 거예요. 일찍 온 친구들 요거를 막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친구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암기 자료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주간 테스트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10분 안에서 홀라당 푸는데 어떤 친구들은 30, 40분 걸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편차가 있으면 그 시간에 요것도 집어넣어가지고 또 요것도 암기시키고 하면서 짜투리 시간들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요 암기 자료로 박아가지고 다섯 번씩 요거를 암기 통암기를 시켰습니다. 그 통암기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제의 피드백을 제가 같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암기했던 그 내용들을 문제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기했던 내용들,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 너무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50개씩 만들어가지고 4주에 배부를 했는데, 학원에서 한 20개 정도는 저랑 같이 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집에서 숙제를 해갖고 오는데, 요거는 이제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집에서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준 숙제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오면 여기 답이 안 붙어있거든요. 요거 답 이제 제로 걷어가지고 채점하죠. 그런 다음에 채점해서 어머님들께 채점 결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요거 틀린 문제 고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오답 못하고 하면 집에 못 가고요.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주간 테스트를 제가 내주고 있는데, 이 주간 테스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기출력이 중요하거든요. 이 주간 테스트를 요거를 보고 나서 요 문제를 틀리면은 요 틀린 문제에 대한 질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요걸 틀렸어요. 그러면 요거랑 쌍둥이 문제를 요렇게 구성해가지고 요거를 풀려갖고 보냈어요. 요게 이제 요런 요 요게 주간 테스트인데, 요거를 열 문제를 봐갖고 1번 틀렸다. 그럼 1번에 대한 쌍둥이 문제 3개. 2번 틀렸다? 2번에 대한 쌍둥이 문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틀린 문장에 대한 이제 더 두 번을 틀리면 안 되니까 요거를 해갖고 보냈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께는 이렇게 점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뭐 했고, 오늘 주간 테스트의 난이도는 얼마였고, 얘는 몇 점을 받았고, 평균은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아, 우리 아이가 오늘 뭐 했구나. 제가 요거 이제 어떻게 보내드릴지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메일도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막 되게 막 무슨 리포트 같은 거 만들어 보내드렸는데 한 개가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문자를 딱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제 부탁인데, 이거 보시고 나서 절대 아이고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네, 걱정되실까봐 제가 이거 보내드리는 건데, 우리 애가 지금 오늘 뭐 했지? 이런 거 궁금하실까봐 보내드리는 거지. 야, 너 오늘 80점은 너 7점 받았더라. 평균도 안 되더라. 이런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아이들이. 네, 요즘에 부탁이니까 보고, 그냥 보시고, 아, 이거 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요런 작업들을 매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친구들이랑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 한 1시 정도 되면은 친구들이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 주간 테스트 다 했고, 이제 처음에 저를 잘 모를 때는 제가 막, 선생님 저 가면 안 돼요, 저 집에 제가 갖고 오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저랑 적응이 돼가지고 이거 얼른 마치고 집에 갈 생각에 정말 빛의 속도로 아이들이 이거를 막 암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한 1시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다 마치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너무 많이 틀린 친구들, 이거 너무 많이 틀린 숙제를 그냥 꼴짝말랑 해갖고 하면 너무 많이 틀린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주간 테스트 문제에서 조금 질문 상황이 많은 친구들은 제가 조금 오바해가지고 한 1시 반 정도까지는 대기부터 공부를 시키고 가는데요, 대개는 한 1시 15분 그쯤 정도에는 다 마치고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픽업을 하실 때 이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문자 메시지를 보시고, 이게 100점이 아니잖아요, 점수가. 그러면 아, 한 15분 늦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요, 지금 6주에 걸쳐서 이거를 저랑 같이 친구들이랑 열심히 이걸 완주를 해서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친구들이 다 풀 수 있게끔,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쉽지
기말고사 때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루틴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가 물리예요. 그래가지고 물리는 이제 암기만 한다고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제가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암튼 어머님들께서 믿고 일요일 오전에 교회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시켜서요. 네, 통합과학은 그냥 학원에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친구들 자세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열심히 한번 기말고사 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시간은 매주 일요일이고요.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네, 제가 설명해도 되게 잘해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세요?